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 게임에 도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의 도전 과제를 한번 할 건데, 이 게임은요, 간단해요. 그냥 사진을 보고서요, 지구상에서 자신의 위치를 알아맞히는 게임이에요. 그런데 굉장한 추리력이 필요합니다. 지형 지문이라든지 아니면은 표지판 이런 걸잘 읽어낼 줄 알아야 돼서 참 추리력이 필요한 게임이에요. 그래서 참 재밌습니다. 이거 추리력 향상에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 게임 하면서 아직 한국은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우리 한국에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나오면 굉장히 반가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게임 하면서 느낀 점이 하나 있는데, 선진국들이 있잖아요. 뭐, 네덜란드라든지, 그런 나라들. 그리고 뭐, 개발도상국들하고 비교해. 딱 보면 벌써 거주지의 청결도로 구분이 된다는 게 참, 이 게임을 하면서 배운 점입니다. 그러니까 네덜란드 같은 데는요, 그냥 거리에 먼지 하나 없어요. 아주 깨끗하고 화단도 잘 정리돼 있고. 그러니까 선진국 사람들은요, 물론 돈이 많아서 뭐 청소할 뭐 청소 같은 것에 뭐 투자할 돈이 많기도 해서 그렇겠지만, 기본적으로 자신이 사는 곳에 대한 애착이 있는 것 같아요. 애정과. 그런데 저기 무슨 개발도상국 하면요, 뭐 엉망입니다, 엉망. 뭐 쓰레기 아무 데나 버리고, 시민의식이 거의 뭐, 시민의식은커녕 무슨 뭐 돼지우리 같은 데 사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걸잘 보면, 참 보면 참 그런 생활 수준 같은 걸알수 있다. 거리의 청결도를 보면 이런 것으로 많이 배우게 됐습니다. 자, 이제 그만하고, 이런 얘기 그만하고, 서술은 너무 길면 안 됩니다. 도전해 봅시다. 자, 오늘은 과연 25,000점 중에서 몇 점을 맞을 수 있을 것인가? 175명이 도전했네요. 오늘은 24,998.2점. 이 사람 뭐야? 신인가? 신? 지구를 만든 신인가? 조물주인가? 25,000점 맞기 불가능합니다, 이거. 인간으로서 제가 봤을 때는. 자, 첫 번째 라운드. 자, 시작해 봅시다. 자, 3분 내에 맞춰야 돼요. 첫 번째 라운드. 자, 어디일까요? 자. 보니까 유럽인 것 같습니다. 깨끗하네요. 깨끗하고. 아이고, 뭐야 이거. 돌담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고, 담쟁이 같은 게 있고요. 야, 무슨 유럽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예쁜. 차가 오른쪽으로 가니까 영국은 아니고. 아, 저 차를 봤어야 되는데, 지금. 가만있어 봐봐. 차가. 와, 집 같은 거좀 보세요.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 여기 어디, 굉장히 고산지대네. 우와, 이거 멋있다. 어디야, 이게. 와, 여러분, 와, 이거 천국인 것 같습니다. 야, 너무 예쁘다. 북유럽인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저 아주 그냥 알프스 같은 것도 보이네. 알프스인가? 알프스가 아닐 수도 있고, 스위스인가? 여러분. 여러분, 스위스 같지 않습니까? 스위스?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 이래서 사람들이 스위스가 좋다 그런 건가? 표지판을 한번 보겠습니다. 표지판에요, 언어를 보는 게 가장 사실 좋은데, 여러분 이거 뭐, 빈결주의 이렇게 돼 있는 거 보니까 추운 지방인 것 같아요. 스위스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예쁘네요. 스위스 가면서 봐. 지금 북쪽으로 지금 그게 보이고 있으니까, 북쪽으로 산이 보이고 있으니까 이게 아무래도 알프스인 것 같고요. 알프스 남쪽이니까 스위스가 아니라 오스트리아 같은 데인가? 오스트리아일 수도 있어요.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 이런데? 와, 이런데 진짜 차 타고 달리면 진짜, 와, 드라이브 코스로 최고일 것 같아요, 여러분. 옆에 호수가 보이고. 선진국인 게딱 티가 나네요. 미국이려나? 미국은 아닌 것 같아요. 그쵸? 미국은 아닌 것 같고. 왜냐면 건물이 유럽풍이었거든요. 지금 54초밖에 안 남았으니까 알프스 남쪽으로 한번 해볼게요. 오스트리아인 것 같지 않아요? 오스트리아인 것 같은데, 오스트리아에, 스위스인데, 스위스 남쪽에 알프스가 있잖아요. 밀라노 같은 데나 이탈리아 치고 너무 깨끗한 것 같고, 여기 한번 해볼까요? 오스트리아에, 여기 남쪽, 요런데. 해볼게요.
많이 맞춰, 잘 했다. 그래서 비슷하네요. 그쵸? 288.7에서 4121점 맞았네. 잘했다. 아, 오스트리아 맞네요. 오스트리아가 아니라 저기네. 네, 이탈리아 북부였네. 밀라노 북쪽이었네. 어쨌든 알프스 이쪽이 맞군요. 스위스 이쪽이 같군데. 야, 깜짝 놀랐네요. 이탈리아가 이렇게 깨끗하기도 하구나. 너무 내가 편견이 심한 건가. 어쨌든 그렇습니다. 여기 너무 예쁩니다. 역시 이래서 알프스 하는구나. 진짜 여기에 호수가 있네. 여기가 무슨 호수야? 이런 데가. 와, 여러분, 이런 여기였어요. 여기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 스위스랑 진짜 초 근접해 있어요. 스위스랑. 와, 재밌다. 자, 2라운드 한번 가볼게요. 두 번째 라운드. 자, 두 번째 라운드는 보니까 굉장히 따뜻한 지방인 것 같고요. 저기 바가 있는데, 바가 제목이 케보스? 프레이 비다? 여러분, 이거 뭐 어느 나라 국기입니까? 이거 여러분. 남미인 것 같지 않습니까? 남미인 것 같고요. 벌써, 됐다. 파이나, 고이아스, 모짜를란디아, 노바, 페르란딩교, 아라, 레아 밀리오. 왠지, 왠지 스페인어가 아니라 포르투갈어인 것 같고, 그런 면에서 봤을 땐 브라질인 것 같습니다. 브라질인 것 같고요. 브라질인 것 같아요. 브라질. 브라질은 어딘지, 브라질 너무 넓잖아요. 아, 이걸 어떻게 합니까? 뭐야, 이게, 잠시만요. 저쪽이 북쪽. 브라질 같기, 브라질, 스페인? 스페인령인가? 알 수가 없네요. 브라질인 것 같은데. 이런 야자수 같은 거 있는 거 보면, 그쵸? 브라질인데, 브라질에 어디냐? 브라질에, 조금 나무가 있는 곳. 아, 너무 넓어. 너무 넓어. 근데 이렇게 완전히 아마존 같은 데는 아니고, 그쵸? 아, 어쩔 수 없습니다. 찍어야 돼요. 대충 맞았네. 브라질은 맞았는데, 1100km 너무 넓어요. 그쵸? 여기가 고이아스라는 데입니다. 고이아스. 아까 고이아스라는 게 나왔거든요. 그쵸? 여기 있구나. 브라질이라는 걸 어떻게 알았냐면, 포르투갈어였어요. 그쵸? 포르투갈어였어. 포르투갈어가 있어서 브라질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 여기는 뭔가 뭐 문명국 냄새가 팍팍 나는데, 뭔가? 카페가 있고, 아, 미국인가? 우리나라인가? 우리나라는 아니시죠. 아, 여러분, 그리스네요. 그렇죠. 그리스네. 아모스. 아, 예쁩니다. 여러분, 바다 구경이나 하시죠. 자, 여기가 남쪽에 바다가. 아, 여러분, 멋있습니다. 아, 바위산, 에게해, 그리스. 여러분, 휴양지 같죠? 그죠? 왠지 이런데. 예쁜 집들도 있고. 아, 진짜 오늘은 참 좋은 경치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아, 예쁘다. 해변이 있어, 해변.
이런데 한번 진짜 이런 데도 가보고 싶다. 야, 이거 지중해 풍이다, 진짜. 이랬는데 그리스가 아니면 어떡하죠? 와, 여러분 이런 거 봐. 아, 진짜. 저는 이렇게 젖갈색으로 이렇게 지붕 칠하는 거 너무 좋아해요. 너무 멋있어. 이렇게 보면요, 여러분 바비산 같은 게 있는데, 이거 올리브 나무 같거든요, 이거 아닌가? 그리스가 거의 확실한 것 같은데 또 모르죠, 뭐 드디. 남유럽풍인데, 아 이거 꽃 보세요, 이거 화려하다. 뭐야 이거? 와, 야, 이쪽 바닥 쪽으로 가는 길이네요. 가볼까요? 아, 여기 감귤 같은 것도 있었지 아까 전에. 오렌지 같은 거. 아, 참 예쁩니다. 이런 데 살고 싶다. 아, 전 이런 데 살고 있어요, 저는 지금 장흥에서. 와, 예쁘다. 그리스로 한번 찍어봅시다. 지금 시간이 없어요. 44초면은. 해안, 그리스, 아테네, 이런 데 같지가 않고, 움푹 들어가 있다. 아테네가 아니라, 와! 와, 여러분, 이런 섬이었네. 섬인데 너무 예쁘다. 여기가 어디야? 터키인가? 터키에 속하는 땅인데 그리스랑 비슷하네요. 진짜. 에게해인 거 맞았네. 4283점이니까 나쁘지 않네요. 오늘 2만 점 넘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잘하면? 야, 여러분, 에게해입니다. 이게 에게해. 여러분, 옛날에 진짜 이러한 곳에서 무역과, 그렇죠? 이렇게 보면, 와, 이런 거, 낙소스, 이런 데, 크으, 여러분, 자, 이런 데 다, 얘는 그리스 문명권이에요, 그렇죠? 이런 거 다, 야. 저는 이쪽을 찍었는데, 여기였어요, 여기. 자, 이렇게 보면 이게 지리 공부를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터키라는 곳이 그러니까, 이 서방 세계, 이쪽 로마, 그리스 문명하고, 이쪽에, 그쵸? 그? 이쪽에, 중동 문명하고 만나는 진짜 요지에 있는 거예요, 터키라는 데가. 대단하죠, 그죠? 아, 근데 너무 멋있습니다. 오늘 왜 이렇게 오늘 좋은 풍경이 많이 나와서, 너무 많이 나와서 너무 기쁘네요. 너무 예쁩니다. 그래서 네 번째 라운드. 여기도 왠지 조금 남미 같은 느낌? 이 사람들 보면은, 그쵸? 스페인, 라틴 계 같은 것 같이 생겼죠? 케일라. 아, 이거 또 그거네요? 또, 저기, 브라질인 것 같아요, 브라질. 브라질인데, 여기 좀 약간 시원하게 입고 다닌 거 보면 해안 지방인 것 같기도 하고, 그쵸? 축구 좋아하는 거 보면 또, 그쵸? 축구 좋아하고, 문방구 있고, 도시인데, 어느 도시인데 되게 중소도시네. 호랑과 산도. 여러분, 이게 브라질인데, 브라질 국기가 하나 들어있는 거야. 브라질 칠레? 칠레인가? 아니에요. 무슨 그런 영사관 같은 데일 수도 있습니다. 브라질인 것 같아요. 브라질이고, 브라질은 확실해요. 브라질은 확실해요. 왜냐면 포르투갈어야. 아, 이게 뭐? 사람들이 그냥 더워가지고 그냥 피자 파는데, 이런데. 참 집들이 색깔이 참 그렇습니다. 좀 약간 역시 개발도상국은 역시 조금 굉장히 빈민 건데, 하여튼 브라질인데. 아, 브라질에 아주 큰 도시는 아니고요. 어디냐? 아, 이거 어떻게 맞춥니까, 이거는, 그죠? 아, 참. 내륙은 아닌 것 같고 약간 해변풍인 것 같아요. 그래서
리우데자네이루? 상파울루 주위인 것 같고, 꾸리치바? 네, 이런데 한번 찍어볼게요.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1217km 떨어졌네. 브라질은 맞았는데, 아, 이거 어떻게 맞춥니까? 이거를, 진짜. 브라질 어디야? 바이아? 바이아에 이런 도시였어요. 좀 낙후되어 있는 도시. 브라질의 중앙인가? 와, 브라질 진짜 넓네요. 브라질도 엄청 넓다. 야, 어떻게 이렇게 넓냐. 브라질 동부네요. 그죠? 아유, 브라질도 엄청 넓다, 진짜. 네, 됐고요. 이제 마지막 라운드입니다. 야, 와, 여기도 딱 보니까 유럽풍인 것 같고요. 그쵸? 후거스. 영국 차들이 이렇게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차가 왼쪽으로 다니는 것 같고. 그럼 영국인데. 네덜란드네요. 역시, 여러분, 역시 네덜란드입니다. 여러분, 네덜란드는요, 진짜, 제가 깨끗하고 맛있다고 말씀드렸죠? 이거 보십시오, 여러분. 야, 이거 어디야? 여기 무슨 성문이야, 여기? 이거 한번 들어가 볼까요? 안쪽으로. 무슨 성벽이야, 여기가? 아, 진짜. 아, 다시 태어난다면 네덜란드에서 태어나고 싶습니다, 진짜. 이거 보십시오, 이 벽돌길. 아, 진짜. 암스테르담 같이 큰 도시는 아닌 것 같죠? 여기가 막혀있네. 더 이상 못 갑니다, 지금. 이런 무슨 수도교 같은 것도 있는데, 수도교는 아니겠죠? 자, 또 가보자. 이런 조각물에다가, 이 사람 자꾸 따라다녀, 이거. 뒤통수 자꾸 보이네. 이쪽으로 못 가네. 여러분, 이 공원도 참 잘 조성되어 있죠. 이 사람 왜, 이 자책을 자꾸 봐, 이 사람. 이 사람 뭐야, 이 사람. 아, 이거 맞췄으면 좋겠다. 여기 무슨, 아, 이게 운하 같은 건가 봐요. 그래서 네덜란드 운하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큰 지표가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아, 공원인 것 같아 어디에. 와, 이거 너무 예쁘다 여기 진짜. 이게 무슨 이렇게 성 안에 뭐가 있는 그런 느낌인데, 그렇죠? 여러분 이거 잠깐만, 네덜란드에 어디? 이 금발 이런 거 보면, 사람들 보면 네덜란드인 것 같아요. 네덜란드에. 네덜란드도 잘 알지를 못하니. 암스테르담, 로테르담? 한번 찍어볼게. 로테르담이 아니라 리게? 리제? 리에주? 아, 저기 여러분, 네덜란드가 아니라, 아, 네덜란드네, 네덜란드. 네덜란드인데, 저기네요. 그, 벨기에하고 되게 가까이 있네요. 여러분, 아, 네덜란드에 이게 되게 신기하게 생겼다. 아, 마스트리히트라는 데인데 너무 예쁘지 않나요? 그쵸? 여기가. 근데 여기 보니까 지금 벨기에하고 이렇게 가까이 있네요. 근데 보는데 보니까 이렇게 뾰족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이 있네요. 독일하고 벨기에 사이에 끼어 있는 이런, 뭐라고 그래야 되나? 이런, 마치 이렇게 뾰족하게 튀어나온 그런 송곳처럼 그런 부분이 있네요. 네덜란드 땅이 신기합니다. 와, 저는 여기 로테르담 찍었는데 여기가 아니라 더 내륙 쪽이었어요. 그렇죠? 하지만 역시 네덜란드는 네덜란드답게 너무나 깨끗하고 예쁘다. 진짜 무슨 뭐 레고로 만든 나라 같아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 했고요. 지금 몇 점 나오나? 2만 점 못 넘었다. 17,000점인데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은 크게 어긋난 건 없어요, 여러분. 대충. 아, 너무 좋다. 아, 신난다. 비록 2만 점은 못 넘었지만 15,000점은 넘었습니다.
몇 등이나 했으려나? 30위 안에 들었겠다, 그래도. 아, 30위 안에 못 들었네. 아, 31등 했습니다. 17,529점. 아, 오늘은 좋았어요. 너무 좋은 장소가 많이 나와서, 예쁜 데가 많이 나와서 너무 기뻤습니다, 여러분. 예.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